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8일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기관으로 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목포 사막도에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유치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들 말씀해 주시죠. 아, 지난 10월 8일이었죠. 목포 사막도에서 드디어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개원이 됐는데요. 뭐 기념식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님하고요. 그리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김종식 목포시장님, 그리고 섬과 관련된 지자체 장군들, 또 시민사회단체, 또 섬주민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50인 이하의 참석인원이었기 때문에 뭐 섬 주민들의 축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했었습니다. 아무튼 목포의 한국섬진흥원이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뭐 최종적으로 우리 목포를 비롯해서 경남의 남해, 통영, 그리고 충남의 보령, 또 인천 중구, 옹진군이 최종적으로 이제 경쟁 경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목포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유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에 굉장히 대서특필됐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는 이제 목포시와 신안군이 섬진흥원 유치화 과정 관련해서는 이제 서로 사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약속을 어기고 신안군이 나도 우리도 섬진흥원을 유치하겠다라고 시청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국가기관의 일단 유치인데 목포나 신안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신안군이 중도에서 포기를 했고요.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로 인해서 명실공히 이 목포 더 나아가 서남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의 중심지로서 섬의 중심의 어떤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국내 모든 섬들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또 최근에 개원을 했으니 개원 의미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짚어주시죠. 예. 우리나라 섬이 약 한 3,300여 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섬진흥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섬의 어떤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섬 정책, 또 어떤 섬에 대한 연구, 또 섬 관련 어떤 지능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섬 주민들에 대한 그런 역할, 또 섬에 대한 경쟁력, 또 섬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섬진흥원은 앞으로 5년간 약 한 40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키고요. 또 274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수치는 행안부에서 이제 학술 연구 영역에 제시되어 있던 단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경제적인 플러스 알파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 경제적이 미치는 그런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또 더불어서 우리 정부의 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섬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국섬진흥원의 개원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섬진흥원 개원 의미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니까요. 이 섬진흥원이 어떻게 개원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또 유치부터 확정이 되기까지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4월 이제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 유치 확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개원까지 뭐 이사장 선임이라든지 뭐 원장 또 이사회 인사 관련해서 특히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012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뭐 학계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또 목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섬의 중요성 또 섬의 날 지정 또 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가장 최초로 냈었고요. 가장 또 많이 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섬진흥원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이제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어드밴테이지가 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제가 만났던 제 주위의 분들도 인사 관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의 어떤 섬 전문가라든지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나 또 행정 쪽에서도 좀 채용을 하지 않을까 선임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 지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시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졌다 이것은 뭐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 또 아셔야 될 게 한국섬진흥원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특정의 지역에 유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분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기획균등의 원칙이라든지 공평성 그리고 형평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반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정말 한국섬진흥원의 본래 설립 목적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언바란스지 않고 바란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그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분들이 뭐 지역 언론에 나왔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 개원 기념식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그 지역 언론의 내용을 서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분이 이렇게 사이드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기념식에서 그 직접적인 어떤 그 직원 부분에서는 지역의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섬 전문가 학자들이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의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요
직원들보다는 오히려 사이드에서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책임, 또 뭐라고 그럴까요? 파워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훨씬 더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그 의결사항 같은 경우 또 한국섬진흥원의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했을 때 추진한 과정에서 어떤 심의 평가 이분도 사실은 자문위원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섬진흥원의 연구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전해철 행안부 장관님께서 우리 좀 믿어야 되겠고 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개원이 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기관 정말 모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기관의 중요성을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 기관인 만큼 또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한국섬진흥원의 전망은 어떤지, 또 남은 과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한국섬진흥원의 목표의 유치에서부터 확정, 개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얼마나 긴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렸었습니까?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4월 유치가 굉장히 치열했을 그때 거리에 수없이 그 나붓겼었던 그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져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도 아마 그렇게 많은 플래카드가 목포시 거리에 나붓겼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국가기관인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와 관련해서 간절했었고요. 또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한국섬진흥원만큼은 절대로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없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묵시적인 그런 그 지역 주민들 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정이 보여지지 않을까 또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의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서남권,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한 71% 정도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섬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남권에 한국섬 유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전국의 그 어느 지역 주민들보다 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이 있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생산 유발 효과, 경제적인 효과, 무슨 뭐 예산 관련 이런 부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망. 일단은 섬을 매개로 한 섬 정책의 중심이 목포라는 겁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목포권, 서남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섬에 대한 어떤 SOC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섬진흥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섬에 대한 대규모의 국내외적인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처럼 섬이 많은 그런 국가들이 동남아 쪽에 있긴 합니다만은 체계적이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작 섬진흥원이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된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따라서 세계의 어떤 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섬진흥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대규모의 섬 관련 국제적인 행사는 이제 우리 목포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 그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그 인기입니다. 행사라든지 국제적인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섬을 매개로 한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전망 또 기대 부분이 있고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과제하면 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엊그제 개원했는데 뭐 과제를 얘기하기는 아참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 지금 개원하는 과정에서 또 개원 이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 지역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섬진흥원은 순수하게 국가기관이지만은 연구 중심 기관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조금 그 기대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농원청 공사처럼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연구 중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섬에 대한 연구 또 섬과 관련된 그런 그 정책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큰 어떤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미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와 같은 섬진흥원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정치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섬진흥원 유치로 인한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기대, 희망이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섬진흥원이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되고 개원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섬 전문가가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나도 섬 전문가 이렇게 해서 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했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섬진흥원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사리사욕을 위한 또 어떤 특정의 기관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이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들의 기관이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이 섬진흥원의 본래 설립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을 거거든요. 또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염려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몫이거든요. 네. 그분들의 어떤 또 그 몇몇의 기관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언론에서 좀 냉정하게 좀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섬진흥원이라는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이 지역 주민들, 뭐 정치 또 시민사회에 대한 제 오피니언들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한국섬진흥원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국가기관 또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섬 정책의 중심지인 한국섬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좀 간절히 응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로써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앞으로 섬의 가치를 또 발전시키고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섬진흥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섬 전담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섬 발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